대형마트 의무 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수영구를 시작으로 전환 움직임이 보이는데 무엇보다 소비자의 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일 평일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 등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수영구가 오는 5월부터 처음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주말 이용이 많은 시민들은 일단 환영합니다. 애들도 뭐 일요일 날 쉬니까는 일요일 날 쉴 때 하면 좋고요. 젊은 사람들 버려먹는 사람들이니까 일요일 날 그 시장을 봐야 되니까. 하지만 이번 결정이 사실상 큰 효과로 나타나진 않을 거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현재 수영구에 있는 대형마트는 두 곳인데 한 곳은 곧 폐점을 앞둔 데다 외국계 대형마트 한 곳도 동참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벌써 수년째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서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는 점은 좋은 소식이나 지금 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이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 다가온 총선에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이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통시장과의 상생 효과가 증명된 만큼 소비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산 시민 10명 중 6명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 폐지를 찬성하는 상황에서 유통 정책은 정책의 주인인 소비자를 향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역 상품 활성화와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과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부산 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필요 없다고 밝힌 시민들은 64.2%. 산업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의 관련 업계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ACC 뉴스 송태웅입니다.